네, 하늘을 나는 응급실이라고 하죠. 중증 환자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에도 닥터 헬기가 도입됐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운영될 예정인데요. 아직 닥터 헬기가 충분한 역할을 발휘할 기반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응급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헬기 앞에 도착합니다. 의료진들은 신속하게 헬기에서 내려 환자를 인계받고 이송합니다. 하늘을 나는 응급실, 닥터 헬기가 제주에도 도입됐습니다. 인천과 전남,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8번째입니다. 제주도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위탁기관으로, 한라병원을 배치병원으로 지정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닥터 헬기를 운영합니다. 원래 한라산과 오름과 그리고 섬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에 도입된 닥터 헬기의 운항 속도는 시속 260km로 추자와 우도 등 부속섬을 포함한 도내 어느 곳이든 10분 내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헬기에는 현장에서부터 전문 응급처치를 하면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의료 장비가 탑재돼 도내 부속섬 등 응급 취약 지역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응급 환자가 응급실 와서 최종 수술이나 시술 받기까지 우리가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이상이 걸리는데, 이 시간을 닥터 헬기는 초기부터 검사와 치료를 하면서 오기 때문에 그 정보를 미리 병원에 줘서 의료진을 준비시키기 때문에 이 시간을 1시간 반에서 단축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 초기라고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위탁 의료기관인 한라병원에는 헬기 계류장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병원과 가까운 제주 공항 내 부지를 계류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협의 중입니다. 당분간 남원읍 수막리에 있는 임시 계류장을 활용할 계획인데 병원과 거리가 멀고 의료진을 먼저 태워야 하는 만큼 효과적인 운영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헬기가 착륙하고 환자를 이송받는 임계점 역시 36곳에 불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36곳 모두 지금 소방헬기 인계점을 같이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교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또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인계점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해야 좀더 의료 취약 지구의 환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계약 기간인 5년 동안 닥터 헬기 임대 비용만으로 1년에 45억씩 모두 225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닥터 헬기에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STV 뉴스 문수입니다.